호텔이다. 아, 철안 투싼입니다. 투싼 몇 년식이죠? 2010년. 10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얼마였죠? 얼마 됐어요? 16만. 지금 노 차량 저희 무동력 터보 해오리 장착하시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도 장착하셨는데 라파 플러스 원은 장착 안 된 상태에서 라파 고스트 에어 지금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차 날아다닌 것 같다고요? 가만히 있잖아. 아니 확실히 나야 이건 정말. 확실하다니까요. 좋아하세요. 아니 좋아되는 건 힘이. 네. 힘이 안 된다고 봐. 네. 봐. 차가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고. 이제 널리잖아. 쭉 더 가서 가도 돼요. 여기 아닌가? 더 가죠. 네. 더 가야 돼. 더 가야 돼요? 네. 얼마 더 가야 돼요? 좀 더 가야 되니까. 좀 밟아봐요, 쓱. 잘 나갔네. 마음에 든다. 아, 계속 좋아진다니까. 맨날 거짓말 같아. 네가 안 갔다 내가 지금. 이해하고 하는 시리라고 하면 안 돼요. 더 가야 돼요. 더. 야. 너 잘 봤대요. 자, 그 값어치 하죠. 아니 그것도 그 보면 뭐라 그래 이거 돈 발음도 잘 나오는 것 같아. 예, 그런 것도 다 좋아. 차에 냄새 나는 것도 다 좋아지고. 이제 뒤에 뭐 냄새 매연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날 거예요. 이거 냄새도 안 난다고요? 네. 다 같이. 네, 저기 편의점. 은행 같은. 예. 힘이 막. 예, 나가서 유턴해서 내려가면 돼. 유턴해서 내려가면 돼. 아우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러워지네. 지금 다니까 확 느껴지죠? 뭔 느낌? 이따가 가시면서 타보면 더 좋아지니까. 그래요? 너무 놀래지 마시고. 돌아가기 싫어. 약 2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거 너무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저거 왜 가나? 아 가속이 금방 되잖아 지금. 이거 봐라 이거 바람도 연속도면 이렇게 없던 건데 이거 바람이 막 뜨시 됐잖아. 예? 네, 다 좋아진다니까요. 엔진 자체를 음이온화 시켜가지고 차가 그냥 무조건 건강해져요. 그러니까 다 좋아져 다. 아니 그 이것도 막 밟으니까 살짝만 밟아도 연해됐다고. 네, 그죠? 엑셀도. 이게 이건 확실히 더 좋다. 네. 그럼 뭐 와를 안 달고 이것만 달면 안 되나?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다 좋죠. 또 안 되지. 네, 같이 하는 게 다 좋은데. 100km 100km인데 지금 RPM은 뭐 1000. 1500 계속 밀고 나가잖아요 차가. 지금 엑셀 떼었고. 어때요 한마디로? 안 켰는데 이렇게 뜨시나? 예. 뜨시 막 돈 바로 확 나오잖아요. 이거 안 킨 거라고? 안 킨 거냐니까. 이거 킨 거지. 그거잖아 봐봐. 했는데도 막 아니 이렇게 뜨시네. 아니 이건 정말 확실하게 거인다 심하고. 알겠어. 딱 키는 거 같잖아. 예. 자 오늘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요 차량은 3개월 전 아니 두 달 전쯤에 라파 플러스 원 승용차용 7개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 배기 하나 장착 한 60% 65% 세팅했던 차량인데 저희 요즘에 라파 고스트예요. 장착하시는 거 보시고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본인 차량이 고객님 차량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느끼셔서
지금 저희 매장에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이 차량에 라파 고스트 에어 추가 장착했습니다. 지금 완료했고요. 저희 기술 대표가 한 바퀴 먼저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